시기여가지고 그때부터 이마가 워낙 넓었어요. 아. 저희 아버지도 이마가 넓으시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넓으시고. 근데 그게 절대 탈모는 아니에요. 아. 아니 보니까 예전에 삭발한 것도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는데 탈모는 아니고 이마가 되게 넓네요. 지금 보니까 짠 거예요. 이마가 앞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그래도 저기 이게 순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탈모 관리가 필요한 꽃미남스타. 근데 제가 지금 순위에 든 분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좀 날아갈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보니까 5위가 니쿤. 5위가 니쿤. 이제 4위가 이제 우리 천정명 씨고 3위가 광동원 씨. 2위가 미키유천. 그리고 1위가 김남길 씨. 축하합니다. 아니 조언을 좀 해줘요. 아, 요즘은 저 그 약이 워낙 좋아서 예, 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저 유지할 수 있고요. 뭐 정 급하시면 제 흑채 있으니까. 아, 제가 근데 좀 이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탈모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도 뭐 전 세계인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탈모가 돼서 대머리가 돼도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연기자다 보니까 하나의 그냥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탈모가 돼도 전 삭발을 할 거거든요. 굉장히 워낙 예쁘셔서. 그래요. 탈모는 창피한 건 아니고요. 단지 나이 들어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고 예, 우리나라 동양인들은 두상이 이쁘지 않아서 밀면은 굉장히 사실 뭐 이건 우스갯소리 하는 거지만 우리 교정 선생님 여기 머리 이렇게 1m 넣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덮어 놓으시잖아요. 예, 달리기를 못 하세요. 달리기 하면 대역 재현돼서 대역 재현되니까 예. 그냥 밀면 되는데 좀 나이 뭐가 보이니 그럴 수 있죠. 예. 여기 또 3647님이니까 이마가 넓으시다 그러니까 앞머리 내리실 생각 없나요? 이렇게 아저씨 같다고. 오늘 잘랐어요.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좀 잘라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한 머리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네, 앞머리를. 어제는 저희가 이제 뭐 생방송이라서 전혀 저희가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연애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제 아 좀 저 여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지인들이 말린다고요? 아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하나의 고민이기는 한데. 네. 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진영이 형이 항상 이제 옆에 저랑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윤성이도 그렇고 진영이 형도 걱정을 많이 해요. 예. 여우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여우. 그러니까 형이 봤었을 때 윤성이가 봤었을 때 여우라 그러더라고요. 그 여우가 이제 착한 여우가 있고 나쁜 여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너는 항상 나쁜 여우만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다 보면 과거가 있잖아요. 예. 그 여자의 과거. 예. 근데 그 과거가 있다 보면 그 여자의 과거를 알았을 때 그거를 정말 자기가 정말 이 사람만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그 과거가 정말 파란만장할 수가 있잖아요. 여자가. 그거를 다 정말 이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과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고 본인도 근데 그 과거가 그 여자만큼 파란만장해요? 제 과거요? 예. 어떻게 보면 과거가 파란만장할 수도 있죠. 그럼 뭐 쌤쌤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기 걔네 생각하는 건 뭐야? 네. 갑자기 뭐지? 너무 파란만장해가지고 예. 아니, 과거 얘기하니까 목이 나가네.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글쎄 나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한번 의견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봉태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뭐 나를 만날 때만큼 뭔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나 만나기 전에 어떠한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김구라 씨는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과거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로 저희는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옛날에도 했었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거는 아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혼은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첫 남자친구, 내가 첫 여자친구여야만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만난 이유가 중요하고 과거는 뭐
뭐 전혀 상관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전과 한 17범이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는